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요. 이 보시게 되면은 성남 최강 로비스트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김인섭 씨한테 참 부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횟집도 자주 가가지고 매출도 올려주고, 그럼 횟집 여러분들 매출 올려주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검찰이 백평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수록 세간의 관심은 김인섭 씨 70세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입에 쏠리고 있다. 70세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성남처럼 허가방이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노예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노예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성남시장에 당선되니까 한 건 크게 잡지 않습니까? 그게 70억 정도 챙기는 거죠. 업자 좋고 자기도 좋고 이재명 측도 좋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윗선에 잘 통하는 사람 가장 센 허가방, 이런 인허가권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빠꾸미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누구 줄을 통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5년 초에 유동규 이야기입니다. 정진상이 전화가 와서 김인섭이 형이 하는 일이니까 원하는 대로 잘 해줘라.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 협의가 되다가 그 다음에 뭐죠?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냥 배제해버리고 그냥 직거래를 한 거죠. 이게 그 당시는 이재명 시장이 젊었네요.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 공보물 김인섭 씨가 선대본부장을 맡았지만 낙선했다. 여기 그대로 나오네. 두 사람이 이제 이해가 어떻게 맞아떨었는지.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의 첫 선거인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원조 친명 인사다. 원조네, 원조.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인사는 변호사로서 정계 진출을 원하던 이재명 대표와 호남 향후의 활동을 해 조직력을 갖춘 김인섭 씨가 잘 맞았다. 그러니까 왜 김인섭 씨를 선대본부장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호남표를 모아야겠다. 호남표는 조직력이 강하니까, 단결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이 이해가 일치가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가 있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이후에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속 챙겨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횟집도 자주 가고 또 직원들한테 횟집에 그 횟집에 가서 많이 먹어서 매상을 좀 올려줘라. 그다음 확실하게 이제 매상을 올려준 거는 백행동 개발의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승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거죠. 김 씨가 2010년 초반 성남시 사송동에서 운영한 나로도 횟집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도 자주 찾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정진상은 각각 약속을 잡을 때로 나로도에 자주 갔고 직원들에게도 가서 많이 팔아주라고 했다. 아지트처럼 사용했다. 성남시 간부를 지낸 한 인사도 시청 회식 기자 간담회 등도 나로도 횟집에서 했다.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한 걸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의 재직 시절에 이런 경우는 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절친한 정치인이 입신 출세를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덕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 자질구레한 거 말고 한 건 밀어주면 그 다음에 뭐 그걸로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받기 힘든 인허가권 정도를 여러분들 하나 정도 받게 되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성과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추적할 때 그 사건과 관련된 한 편 한 편의 작은 정보들을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스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로도 횟집 사건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나로도 횟집 사건을 보게 되면 이재명 씨하고 김인섭 씨가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씨가 상당히 부채를 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 어떤 부채인지는 두 사람 사이에 알 수가 없지만 이재명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계속 챙겨 그러니까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씨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관계는 수직 관계 가깝고 김용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기에 김인섭 씨는 연령도 70세가 되고 이재명보다 훨씬 위이기 때문에 수평 관계에 여러분들 가까운 거죠. 동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동지한테 여러분들 한 건 확실하게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의 직권이니까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계기도 한 사람은 홍남 향후의 활동을 열심히 해왔으니까 조직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씨는 안동 출신이니까 호남표를 모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게 선대본부장을 이제 앉힌 거죠. 어떻든 간에 이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이 김인섭 씨한테 뭔가 많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씨도 기본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게 뭐 선의에 따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채를 많이 짊어지지 않았냐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서로가 두 사람이 다 신뢰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앙일보 기사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재미나는 거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은 권력자 주변에서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는데 경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김인섭 씨가 70인데 유동규 씨가 지나치게 여러분 이재명한테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시시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재밌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2006년도에는 이제 그분이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맡았는 뭐 2012년도 이제 처음으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될 당시에 예. 그때 이제 돈을 좀 냈는 거 아닙니다. 2014년 선거자금 후원은 누가 김인섭 씨가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 누구하고 이재명 씨하고 김인섭 씨 관계 회복을 원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간신을 혼내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유동규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김인섭 씨 입장에서는 나보다 늦게 이재명에 합류했는데 이것저것 맡았구나는 생각으로 내가 고깝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공직을 맡은 신분이었고 김인섭 씨는 빚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분신인 정진상이 로비스터 김인섭 씨를 챙긴 것부터 특혜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70하고 그다음 한 50 몇 살 정도의 유동규 씨하고 예, 그 이제 김인섭 씨는 아니 저 친구는 뭐 내보다 훨씬 더 이재명 씨를 늦게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근거리 측근이 됐을까 그렇게 해서 시시엄을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은 호남 향후회를 움직일 수 있는 김인섭 씨의 조직표를 원했던 이재명 씨가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김인섭 씨와 인연이 맺어졌고 그 이후에 나로도 횟집 같은 걸 하면서도 이재명 씨가 자기도 도와주지만 성남시 차원에서도 회식 같은 걸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끈하게 이제 한 건 물어준 것이 바로 백행동 개발 쪽은 도저히 뭐 4단계 용도 변경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인 생각할 때 다음에 이제 수사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수사 결과가 이재명 씨에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줄 것인지를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분명히 늘공들 가운데 노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목 날라가니까. 그 신상진 여러분들 이번에 국민의힘에 성남시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가보니까 맨 먼저 묻는 게 뭔가 고향이 어디고 그것부터 묻더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남시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간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직권을 남용했으면은 시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 백행동의 용도 변경 4단계는
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가졌던 궁금함, 김인섭 씨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대단히 여러분들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사건은 이 편리 같은 작은 정보들을 모으게 되면 전체 사건의 모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냥 다 묻힐 수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못 되면서 한 12만 표 정도만 훔쳤으면 이번에 되는 건데 24만 표 정도 차이니까 윤석열의 표를 경상북도에서 한 넉넉 잡아서 한 13만 표 정도가 충분히 13만 표 정도 뺏을 수가 있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95만 표 정도 격차가 났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이게 잘 안 돌아간 겁니다. 그것만 한 13만 표 뺏어가지고 그냥 이재명한테 넘겼으면 26만 표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번에 그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1% 이런 미만의 격차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건데 그게 안 되면서 지금 뭐 송영길 씨도 이제 고생을 하게 됐고 이재명 씨도 고생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한 거죠. 3월 9일 날 오후 8시 무렵에 송영길 당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만사형통이었는데 그게 참 잘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된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